예, 아침에 저렇게 예, 서편에 달이 떠 있습니다. 달이 이렇게 지금 달이 떠 있고요. 예, 아침에 하얀 흰 달이 이렇게 떠 있고요. 슈퍼문이 지난 지한 이틀 된 달이 이렇게 지금 서편에 떠 있습니다. 흰 달이 떠 있고요. 지금 그리고 동편에는 해가 뜨고 있는 일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예, 이렇게 지금 아침에 해가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죠. 예. 이제 추수가 다 했어요. 추수를 다 해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또 새들은 또 날아, 예. 새들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서편에 달이 떠서 떠오르고 있는, 예. 아침, 이 해를 바라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. 멋지죠? 아. 일출과 일출을 바라보는 흰 달의 풍경. 아.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24년도 제283일 날에 6시 40분에서 7시 사이, 여기 지금 해가 뜨고 있죠? 해가 뜨고 있고, 이렇게 보면, 예, 달이 있습니다, 달이. 예, 달도 이렇게 떠 있고요. 예. 아래 보면 이렇게 아직 추수가 이제 다 끝났죠. 예. 추수가 다 끝난 가을 들판에 철새와 이렇게 달과 달이 있으면서 예, 이렇게 아침을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. 아, 아침 일출 장면이 되겠습니다.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는 흰 달. 아, 멋집니다, 아주. 왼쪽에 나무가 아침 해가 뜨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아침에 일출 장면. 24년도 제293일째 10월 20일. 기온은 약 영상 10도 정도. 싸늘한 편. 모자를 써야 되고. 예, 해가 뜨고 있는 맞은편에는 아침 슈퍼문 이틀 지난 하얀 흰 달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야, 감동입니다. 감동. 흰 달을 쳐다보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예, 아침 일출 장면 되겠습니다. 24년도 제293일 날. 일요일날 아침 풍경이 되겠습니다. 아, 장렬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저 산이 없었다면 광활한 평야지대에서 떠오르고 있을 텐데 해가 있어가지고 충남 서산은 저기를 갔다가 가야산이라고 부르거든요. 예산의 가야산, 서산의 가야산, 일락산 다 같은 산맥입니다. 아따,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추수가 끝난 날,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풍경, 일요일 날, 예, 아주 멋있습니다. 아. 일출 장면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